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다리는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우리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봄이 되고 또 이제 부활절이 지난 뒤에 또 저들은 5월달 그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많이 도우셨고 특히 이번에 조선일보의 전면 특집으로 제 기사 나온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콜롬비아 대통령께서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날짜를 아직 확실하게 정하지 못했지만은 정부가 교육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집행했다고 대통령이 말씀하시면서 같이 쓰자 그런 얘기는 아니시지만은 꼭 와서 이렇게 우리 앞에 서달라고 그렇게 대통령이 주문하셨습니다. 제가 코로나 받을 그 백신 받을 그 서열이 아닌데 나이에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 대통령 특별 초대를 받았다고 해서 저에게 그 백신을 맞을 수도 그렇게 해주셔서 그것도 감사합니다. 백신 맞고 집회를 하고 집회 마치고 또 2중 2차 백신 맞고 그러면 해외여행이 좀더 자유로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백신이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마스크 쓰고 조심 많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의 1년 뭐몇 개월 동안 해외 한 번도 안 나갔었는데 1년 한 2개월, 1년 1개월쯤 되겠네요. 해외 가서 또 복음 전하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해외 안 나가도 저는 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뭐 비행기 표 없어 거의 나간 거랑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또 눈으로 직접 만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 계획을 아마 진행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매주마다 여러분이 보실 아름다운 소식을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매주마다 이런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너무 감사합니다. 4월 셋째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초여름의 날씨로 우리들의 옷차림이 한껏 가벼워졌던 이번 주였습니다. 5월 10일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를 앞두고 형제 자매님들은 기도회와 또 소규모 복음 집회로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성경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성도들은 4월 23일과 24일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를 앞두고 지역 성경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평소 복음 교제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던 지인들에게 교회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두세 개 지역이 한 개조로 모두 일곱 개조로 운영됐습니다. 줌 채널과 유튜브를 통해 열린 지역 성경 세미나는 이스라엘 성지 순례 영상, 기도, 부활절 칸타타, 그라시아삽 창단 찬양과 강남교회 사역자 말씀, 개인 상담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말씀 시간에는 강남교회 사역자들이 조별로 편성돼 거듭남의 길, 봄에 발견한 보화 등 일곱 개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몇 년 전에 가판을 통하여서 양경분 씨를 만났습니다. 이번 17일, 18 지역 집회가 있어서 그분을 초청하게 되어졌는데 집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부활절 칸타타를 보면서 너무 감동적이라고 좋아했습니다. 신앙 상담 시간을 통하여서 자기 마음에 의문이 있었는데 죄는 없는데 그날 그날 짓는 죄에 매여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백민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나 이제 어렵다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분을 위해서 이 지역 집회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말씀 시간 이후에는 강사와 개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졌습니다. 이번 지역 성경 세미나는 강남교회 성도들이 성경 세미나를 소망과 기쁨 가운데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진주 지역은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상파울루 교회에 시무하고 있는 김범섭 선교사를 초청해 회개와 믿음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연합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코로나로 매일 4천 명 이상이 사망하는 위험 속에 브라질 교회와 형제자매들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공유하며 믿음의 교류를 얻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브라질 교회 가스펠 그룹인 글로리아 밴드가 매시간 공연으로 감동을 주었고 강사 김범섭 선교사는 로마서 8장을 통해 부족하고 연약한 조건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간증하며 내가 빠지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설교했습니다. 진주 지역은 5월 2일 한국과 브라질 연합 주일학교 행사를 앞두고 있으며 계속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 브라질과의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강동교회가 지난 18일 주일학생 복음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대회는 상반기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를 앞두고 어린이들 마음에 복음을 분명하게 세우고 친구나 가족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자는 취지로 개최됐습니다. 참가한 어린이들은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 야곱과 에서, 열왕기하 7장 등 다양한 예화와 율동을 통해 5분 동안 힘차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담임 백승동 목사는 앞으로 학생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길 바란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강동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발표 영상을 SNS로 친구와 가족, 친지들에게 전달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장년회는 지난 16일과 17일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교회와 교류가 뜸해진 형제들과 함께하고 복음 앞에서 뒤로 물러나는 마음을 이끌어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인천교회 출신 사역자들의 축하 메시지를 시작으로 야외에서 즐기는 마음교류 아카데미가 이어졌습니다. 저녁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신앙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을 묻고 답을 듣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말씀 시간에는 기쁜 소식 인천교회 담임 김재홍 목사가 요한복음 2장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김 목사는 무슨 일이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만 가지 복을 내려주신다며 신앙은 마음의 중심을 옮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작년에 워크숍을 통해서 마리아가 하인에게 말씀한 것처럼 말씀한 대로 그대로 따르라 하는 말씀처럼 저희 마음의 중심 하나를 예수님 변으로 옮겼을 때 정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저에게 정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장려를 통해서 제 마음속에 굉장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하였습니다. 장년들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교회와 함께할 때 그 어떤 삶보다 행복할 수 있다고 간증했습니다. 전북 인성교육원연합회는 지난 4월 18일 청소년 리더십 프로젝트인 리더의 탄생 시즌3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리더의 탄생은 전북 도내 중고등학생들이 미래의 리더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과 통합적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 확산 후 야외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다양한 주제와 양질의 인성교육 콘텐츠로 참석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역경지수를 알아볼 수 있는 회복탄성력 테스트를 실시해 참석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는 기회가 됐고 이 밖에도 역경지수 높이기 2, 트래블메이커 특강 등이 진행됐습니다. 리더의 탄생은 전북인성교육원연합회와 전민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와 해바라기 후원회가 후원했습니다. 기쁜 소식 양천교회 대학부는 4월 22일 해외 봉사 동료 프로그램인 K-Leaders Course Plus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프로그램으로 지난달을 되돌아보는 회고 영상, 이현목 양천지부장의 마인드 강연, 1대1 줌 개인 미팅, 반별 미팅이 있었고 모든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대표 교사가 학생을 대신해 수료증을 전달받았고 마지막은 단체 사진 촬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해외에 있는 학생들은 현지 지부에 직접 방문해 수료증을 전달받고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과 성경 공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쁜 소식 동서울교회가 4월 18일 굿누스코 19기 해외봉사 단원과 대학부 학생들이 함께하는 대학생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체험단 발표, 밴드 공연, 감사 영상 편지 등으로 교회를 통해 얻은 간증과 감사를 나누는 시간이 돼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 됐습니다.
지방, 해외, 군대 등 서로 다른 환경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한 대학생 성도들은 교회를 향한 감사 인사를 전해왔으며 체험단 발표 시간에는 19기 스리랑카 단원이 코로나19로 한국에서 진행한 온라인 해외 봉사 활동 경험 등 여러 가지 단원들의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행사를 준비한 대학생들은 계속해서 복음의 활동을 이어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 안양교회는 4월 17일 6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세계문화여행 신비로운 나라 이집트를 개최했습니다. 이집트의 역사와 문화 등을 소개하고 인성강연, 피라미드 방탈출, 상형문자로 내 이름 만들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어린이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많은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알찬 수업에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고 안양교회는 온라인 세계문화여행으로 마음을 연 많은 어린이들이 앞으로 어린이 캠프에도 참가해 구원을 받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한 절을 읽었습니다.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람 마음은 뭘 맞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람은 그 마음에다가 행복한 걸 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걸 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저는 이렇게 즐거운 일이 뭐냐면 손자들이 미국에 있는데 저 항주, 선욱이, 선영이, 선일이 있는데 제일 막내가 돼지입니다. 별미 돼지인데 지난해 재작년에 올 때 걔가 나보다 키가 작았는데 한국에는 또 나보다 키가 커졌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키가 컸는지 모르겠지만 나보다 훨씬 커진 것 같습니다. 손자들이 잘 먹어서 키도 많이 크고 또 교회 안에 있고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큰 손자는 영화 부활절 다큐 만들 때 부활절 그 영화 만들 때 군병으로 활동을 했고 이렇게 키가 커져서 그것도 다음에 손녀도 한번 나왔다고 자세히 못 봤는데 우리 가정이 즐거운 가정입니다. 그래서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우리 마음에 또 어둠이 근심이 내 마음을 덮을 때가 있는데 만일에 악인의 깨를 쫓는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어둡겠어요. 죄인의 길에 선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오직 여호와 율법을 거짓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는데 어떤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 우리를 모든 형편을 건져내실 수 있고 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자가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참 좋아하는 책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사도행전 21장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체포되는 그런 이야기를 읽는데 바울이 가이사라에 갔을 때 가이사라에서 전도자 빌립에 내 딸들이 예언했는데 그 한 예언자가 와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그 수족을 결박하고 한 말이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이 띠 인자를 결박해 이방인을 보낸다. 그 이야기 듣고 모두 울면서 바울을 로마에 들어가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막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바울은 뭐라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난 예루살렘 결박을 받으면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하면서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할 그걸 이제
죄인은 못할 거 미리 바울은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 결박을 당하고 뭐 어려움 당하고 감옥 가고 한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고 결국 그렇게 해서 죄수가 돼서 로마에 가게 되고 로마에서 복음이 전거돼서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이제 전파됐는데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러시아로부터 다음에 저 뭐 영국, 프랑스, 이태리, 뭐 독일, 유럽 전체의 나라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 가보면 뭐 아주 기독교 역사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고 그런 걸 발견할 수 있죠. 마침 공산주의 와서 또 좀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넘치는데 바울이 로마에 가는 걸 바울은 기쁨으로 당했습니다. 풍랑도를 결박도 당하고 그 다음에 독사에게 물리기도 하고 구원의 여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아니까 바울은 로마에 간다. 로마서 1장에 바울이 뭐냐 내가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 원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그 이루어지는 게 로마의 여행이었습니다. 물론 그게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성 밖에 꺼져 막 돌로 치려고 하니까 천부장이 나한테 구원해주고 아 이러다 바울 죽는 거 아닌가 아닌가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그 내가 막 잡혀가 감옥 가고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로마에서 이태리로 독일로 다음에 불란스로 뭐 영국으로 러시아로 전 세계 복음이 전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 내 마음 안에서 어떤 슬픔도 어떤 고통도 어떤 염려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만큼 복된 일 없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속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자리에 안 죄인의 자리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말 못 해가지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 마음은 어떤 문제야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를 근심을 두려움을 이기하고 밝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미운 마음도 있을 수 없고 엄란한 마음도 자리 잡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았을 때 어떤 근심도 어떤 두려움도 내 마음 있을 것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특히 죄 사함을 받고 복음 전할 걸 의논하고 계획하고 너무 복된데 그래서 어둡게 살다가 약 60년 전 이제 내년이 60년째 되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지난 60년 가까이 지난 동안에 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기쁘고 복된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면 여러분 전체 행복하고 여러분 마음이 슬프면 다 슬픈데 하나님 여러분 마음 안에 계셔서 모든 어둠 물리치고 밝고 기쁨 속에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에 개척된 콜롬비아 기쁜 소식 보고타 교회 20여 년이 지나간 지금 10개의 교회가 개척되고 성경 세미나, CLF, 또 월드 캠프 등을 통해서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어린이 전도와 마인드 교육까지 다방면으로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방송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콜롬비아 소식 함께 만나보시죠.
콜롬비아는 안데스 산맥 적도 가까이 있고 공용어는 스페인어, 인구는 약 5천만 명이다. 6.25 전쟁의 유일한 중남미 참전국가이기도 한 콜롬비아는 팬데믹으로 한국에서 의료 장비를 지원받기도 하며 현재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2000년에 개척된 콜롬비아 기쁜 소식 보고타 교회. 그 후 보고타를 중심으로 10개 교회가 개척됐다. 2011년, 2013년, 2016년, 2018년 네 번의 월드캠프와 영어캠프, 다양한 IYF 행사를 개최하며 굿뉴스코 활동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성경 세미나와 CLF 개최로 많은 목회자와 일반인들이 연결되고 있으며 기쁜 소식 선교회 중남미 담당인 임민철 목사가 주기적으로 콜롬비아에 방문해 정부와 군, 경찰을 대상으로 마인드 강연을 펼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학교도 운영하고 있어 더 많은 지역에 교회를 개척할 계획이다. 물론 콜롬비아에도 팬데믹이라는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그 속에서도 꺾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의 마음을 받아 콜롬비아 교회는 새롭게 일을 펼쳐나가기 시작했다. 팬데믹 이전 콜롬비아 여러 대학과 매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류하며 MOU를 맺을 기회가 있었지만 팬데믹과 함께 모든 것이 중단됐다. 그런데 로스 리베르타도레스 대학교의 국제교류부 담당자가 학생들을 위해 IYF의 정신을 기반으로 한 국제 콘텐츠 강의를 온라인으로 해달라며 요청해왔다. 대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수업은 처음이었기에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었다. 하지만 IYF 콜롬비아 지부가 온라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첫 시도이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길이라고 생각해 소망을 갖고 진행했다. 코로나19, 한국 음식, 리더십, 해외 봉사 등 7개 주제로 기획한 온라인 수업. 마인드 강연을 통해 IYF의 정신을 전달하고 자연스럽게 해외 봉사 프로그램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콜롬비아 굿뉴스코 단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했다. 예배당으로 쓰려 했던 무대를 스튜디오로 개조해 방송을 진행했다. 외출 금지령으로 소통이 끊긴 콜롬비아 국민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힐링 콘서트. 잊고 있던 가족의 사랑을 일깨워준 어머니의 날 행사. 한국어 클래스와 다양한 한국 문화 프로그램을 준비한 코리안 캠프 등 온라인으로 IYF를 힘있게 알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19개 콜롬비아로 해외 봉사 다녀온 오지원 단원입니다. 저희가 콜롬비아에서 다양한 행사를 했었는데요. 그중 가장 크게 남는 행사는 힐링 콘서트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었기에 많이 부담스러웠고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잘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저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보는 눈과 하나님 보는 눈은 전혀 달랐습니다. 코로나가 처음에는 두렵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나빠만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힐링 콘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할 수 있었고 또 복음을 듣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들도 행복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콜롬비아 청년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콜롬비아에서는 2015년부터 단기 선교사들과 청년들을 중심으로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를 해왔다. 콜롬비아 여러 도시들을 다니며 공연하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 하지만 이번에는 팬데믹으로 투어가 불가능해 고민하고 있던 중 보고타시에 프로젝트를 제안해 가족들을 위한 문화공연 축제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공연을 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학생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원래 배역에 있던 청년들 대신 오디션을 통해 자원자를 모집하고 연습과 녹화 준비에 매진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었다. 공연을 촬영할 만한 적당한 장소가 없었고
겨우 찾은 곳은 부담스러운 대관료를 불렀다. 장소를 위해 기도하던 중 영어 캠프로 연결된 ECCI 대학교에서 강당 무대를 무료로 대여해주겠다며 연락을 줬다.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예비하신 장소임을 모두가 느꼈다. 공연 단원들은 온 마음을 쏟아 칸타타를 촬영했고 콜롬비아 보고타 4개 지역에 공연과 말씀을 방영할 수 있었다. En el momento que nos realizaron la invitación fue maravilloso saber que las familias estaban contentas de esta invitación de participar en un acto cultural que muchas de nuestras familias no tienen la posibilidad y más en ese tiempo de pandemia donde muchos de ellos organizaron sus dispositivos tecnológicos para conectarse y cuando llegó el gran día tuvimos la oportunidad de ver danza, teatro musical, cantatas que muchas de nuestras familias en la localidad no han tenido esta experiencia. Pero lo más hermoso fue el teatro musical, la historia de la pequeña Ana, que nos llevó a momentos navideños, pero también con una historia que llevó reconciliación, llevó paz, llevó fe a nuestras familias. Muy agradecidos IJF Colombia por hacernos parte de este Festival Cultural para la Familia que tanto lo necesitan nuestras familias de la localidad 19. 콜롬비아 교회가 또 하나 마음을 쏟고 있는 곳, 바로 어린이 전도다. 어려웠던 시대, 고아원과 길거리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박옥수 목사 부부의 간증이 마음을 더욱 북돋았다. 겨우 몇 달러가 없어 더러운 웅덩이 물을 먹고 빵을 사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이곳에 온 게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자원봉사 활동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굿뉴스코 단원들은 콜롬비아 교회 청년들과 함께 이바게, 푸사가수가, 메데진 세 개 지역을 찾아갔다. 그 지역 아이들과 부모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콜롬비아에서 가장 가난하고 필요한 지역에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 후 수도인 보고타 지역에서도 어린이 관련 단체와 하나 둘 연결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복음을 듣길 바라는 곳이 많았다. 어떤 단체장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전도자를 간곡히 기도하고 있던 중에 우리를 만났다는 간증도 듣게 됐다. Hoy doy gracias a Dios y doy el testimonio de la bendición que Dios ha traído a este lugar a través de la organización Fraternidad de Jóvenes de Colombia, los cuales muy queridos estuvieron aquí compartiendo con los niños. El día que ellos estuvieron acá fue una bendición grande, fue respuesta a las oraciones que nosotros hemos hecho, porque a pesar de que es un lugar muy vulnerable y la comunidad de este lugar vive en unas condiciones precarias, saber que ustedes como organización vinieron aquí a bendecirnos, a traer ese talento tan hermoso que Dios ha puesto en sus manos, y colaborarnos ha sido una gran bendición. ¿Cuánto nos gustaría que volvieran de nuevo acá a traer lo que Dios ha puesto en sus 어느 날은 한 성당에서 관리 중인 고아원 아이들에게 행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다. 담당 수녀는 IYF의 프로그램을 보고 완전히 신뢰하게 됐고 직접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줬다. 올해 3월부터는 아예 정규 수업으로 편성돼 매주 마인드 교육과 어린이 신학 교육을 하게 됐다. Conocimos la Fraternidad Internacional de Jóvenes a través del intendente Freddy Páez en una linda presentación que ellos hicieron en el Polideportivo de Las Cruces, donde nosotros fuimos invitados a apreciar esta bella obra, una cantata de Navidad en el año 2019, diciembre del 2019. Allí nos conocimos las dos instituciones y ya empezamos pues como a hablar y empezamos a ver que teníamos cosas en común, como es trabajar por nuestros jóvenes. Entonces ya empezamos una serie, unos campamentos virtuales con las niñas y también de forma presencial. Ellos han venido trabajando en varias oportunidades, digamos, haciendo unos trabajos
para el crecimiento personal, para el crecimiento espiritual de nuestras niñas. Es una labor que no es fácil, no es imposible, pero es muy fructífera. Entonces agradecemos a la comunidad internacional su apoyo, a su representante legal acá en Colombia. También hemos compartido en otros escenarios, no solamente con las niñas, sino también ellos nos han apoyado en compartirnos su formación y su visión, su proyecto en otros ámbitos como con personas adultas, con la misma congregación. Entonces ha sido un enriquecimiento, yo creo que ha sido mutuo. Entonces, sin más palabras, solo decirles muchas gracias de verdad por su apoyo y su colaboración. 어른들을 위한 성경 세미나도 온라인으로 전환해 꾸준히 진행했다. 작년 5월 김영교 목사를 시작으로 이한규 목사, 장주연 목사 등을 강사로 초청해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박옥수 목사의 전 세계 온라인 성경 세미나, CLF 월드 컨퍼런스 등을 통해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매주 50여 명의 목회자들이 박준현 목사와 성경 공부 모임을 하며 꾸준히 마음을 나누고 있다. Soy una persona que me consideraba que sabía mucho la palabra de Dios y fui invitada a una reunión con el pastor Juan Paz y el pastor Juan Paz enseñaba, alguien preguntó sobre la salvación y él contestó que la salvación no se perdía y esto no me gustó, me molestó. Porque yo decía que la salvación se perdía. Pero me siguieron insistiendo y me invitaron a un CLF. ¿Qué era CLF? Para mí no sabía. Pero como en plena pandemia estábamos aquí encerrados, pues yo me puse y escuché. Pero una palabra que el pastor Osopar predicó fue en Isaías. Habló en Isaías 55, versículo 8 y 9. Dice, porque mis pensamientos no son vuestros pensamientos ni vuestros caminos mis caminos, dijo Jehová. Como son más altos que los cielos de la tierra, así son mis caminos más altos que vuestros caminos y mis pensamientos más que vuestros pensamientos. Y el pastor enseñó que los pensamientos no dejábamos que entendiéramos, yo lo pude entender. Y esta fue la palabra que llegó a mi corazón y pude recibir la salvación a través del pastor Osopar. Sigo estudiando todos los CLFs, no me pierdo nada con el pastor Osopar, estoy en Maganaín aprendiendo sobre el mundo del corazón, me siento muy gozosa. Dios los bendiga a todos, muchas gracias. A través de la promesa que Dios le dio al pastor Osopar en Salmos 2:8, hemos podido ver cómo Dios se está manifestando en el corazón de los pastores en el año 2018. Oficialmente se inició el CLF aquí en Colombia a través de la conferencia que realizó el pastor Osopar del 1 al 3 de enero de este año. También con la presentación especial del coro Gracias. En esta oportunidad vinieron aproximadamente 200 pastores quienes escuchaban atentamente acerca del perdón del pecado. Desde ese momento CLF se transformó en una herramienta poderosa que trabaja en la vida de muchos líderes cristianos en Colombia. Ya para el año 2020, por la pandemia, la cual no fue un impedimento para continuar, Dios utilizó los medios virtuales, así fue que a través del retiro espiritual de Semana Santa, muchos pastores se conectaron y vieron la transmisión de CLF, escuchando la palabra de Dios a través del pastor Osopar. Por esta gran acogida, el pastor Juan Par nos dirigió para reunir a los pastores y hacer la reunión de los días martes, para comenzar con el estudio del libro de Hebreos. Tengo mucho agradecimiento por el corazón de Dios y cómo Dios está guiando a los pastores al verdadero evangelio. Y cada vez Dios está abriendo más las puertas a través de los medios de comunicación para difundir el sermón del pastor Osopar y los CLFs.
Muchas gracias. 마인드 교육 분야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활발하게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콜롬비아 교육부가 7년 전부터 개최해온 콜롬비아 교육 지도자 정상회의는 콜롬비아와 기타 국가의 주요 교육 전문가 및 교육부 장차관들이 참석하는 교육부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다. 작년 10월 28일과 29일, 팬데믹 시대의 교육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회담을 주최하고 교육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해 강연을 했는데, 이때 김재홍 국제마인드교육원장의 마인드 교육을 제안했다. 처음에 참관만 하려던 회담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담대하게 문을 두드렸다. 담당자는 김재홍 박사의 강연이 이번 회담에 매우 적절하다라는 답변과 함께 강연을 승인했고, 29일 마음의 상처와 사회 문제라는 주제로 정상회담 채널에서 방영됐다. 콜롬비아 교육부 관계자들은 크게 흥미로워했고, 앞으로 정부 인사들에게까지 마인드 교육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뿐만 아니라 교정청에서도 마인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임민철 목사의 콜롬비아 방문으로 연결된 실베리오 수아레스 준장의 소개로 콜롬비아 국립교도소의 노르베르토 무히카 교정청장이 마인드 교육을 알게 됐다. 김기성 목사가 수감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더욱 관심을 갖게 된 노르베르토 교정청장. 김 목사의 강연과 간증을 들으며 IYF가 전 세계적으로 수행하는 교정청 교육에 마음을 활짝 열었고, 재소자와 교도관들에게 체계적인 마인드 교육과 기쁜 소식 선교회의 신학 교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재는 재소자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마인드 교육 콘텐츠를 개발 중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가시는 것이 보여 너무 감사하다. 콜롬비아는 수십 년 동안 반군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2016년 정부와 반군이 평화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그동안 반군으로 발생한 피해자는 약 900만 명. 거기에는 지역 주민뿐 아니라 반군에 강제로 동원된 군인들도 포함된다. 실제로 반군 중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년병들. 인원 보충을 위해 평범한 아이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군사훈련을 시켜 전쟁에 내보낸 것이다. 이렇게 소년병들을 포함한 반군 피해자들을 위한 마인드 교육을 하게 된 것은 2017년 다국수 목사가 보고타 종교부의 마르도리자노스 국장과 면담하면서부터다. 임민철 목사가 반군 피해 관계자 및 리더들을 위한 마인드 교육 첫 번째 워크숍을 하게 됐고, 마인드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한 정부는 임민철 목사를 콜롬비아 대통령 직속 인권자문위원회에 마인드 교육을 위한 명예대사로 초청했다. 평화협정은 체결됐지만 이미 서로 간의 갈등과 깊이 패인 상처를 치유하기엔 역부족인 상태. 그렇기에 마인드 교육과 복음만이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하고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다. Junto con mi hija fuimos víctimas del conflicto armado en Colombia. Esto hizo que nuestro corazón tuviera muchas heridas, mucho aislamiento. De verdad, vivimos un tiempo muy infeliz. Pero gracias a Dios, a Misión Buenas Nuevas, por medio de Isaías 53, pude entender el Evangelio. Entendiendo que Jesucristo quitó nuestro pecado, las heridas del corazón fueron sanas. También gracias al Instituto ICANN, quien me ha prestado la ayuda por medio de las conferencias, me han ayudado mucho a sanar las heridas del corazón. Los invito a todos a que sean partícipes del Instituto ICANN. De verdad, vale la pena. 이렇게 수많은 역사를 뒷받침해 이제 콜롬비아 교회도 또 다른 복음의 길을 새롭게 개척하려 한다. 온라인 예배 시대 개척과 함께 해외 방송국의 길이 열리면서 콜롬비아 교회도 말씀과 그 외 다양한 콘텐츠를 방영하기 위해 방송국을 시작했다. 작년 8월 마침 콜롬비아 정보통신부에서 AM, FM 라디오 할당에 관한 새로운 과정을 공지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방송 전도의 길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 이후 콜롬비아 방송국을 GNB, 굿뉴스 브로드캐스팅이라고 명명하고 복음과 교회,
목사님을 통해 배운 신앙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방송을 통해 일하실 것을 믿고 나아간다. 현재 GNB는 현지 시간으로 매주 토요일 저녁 6시에 뉴스를 방영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방금 피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 우리가 방금 피자 교육을 하자고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군 피의자들을 다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맡기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CLF 때 목회자를 초청하듯이 온라인 대중집회 때나 캠프 때에 더 많은 방군 피의자 단체장들이나 회원들을 초청하여 콜롬비아의 모든 피의자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망하고요. CLF와 대전도 집회로 연결된 수많은 목회자들이 계속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방송과 굿뉴스 신학교를 열어주셔서 지금은 138명의 목회자와 리더들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송의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기독교 방송국인 까날 신고에서 박옥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작년 5월 대전도 집회 말씀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이어진 한국 캠프로 많은 학생들이 구원을 받고 보내온 귀한 간증들은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한국에 1,000명의 학생들을 받아 한국어도 가르치고 신앙도 가르쳐서 일꾼들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마치 가뭄 때 내리는 단비처럼 저희 마음에 너무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캠프 후에 400여 명의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지원해서 워크샵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해외 여행이 자유롭지 않아서 여러 명이 국내 단기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신실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능력과 형편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참된 동력이 바로 그 믿음일 것입니다. 언어, 문화, 또 생활까지도 장애물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로 발돋움하는 구름판이 된다는 것, 우리 선교사님들의 간증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짐바브웨 하라레 교회 심재윤 선교사를 모시고 행복한 간증을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실례지만 짐바브웨는 어떤 언어를 씁니까? 영어가 공통어고요. 또 부족어로 또 은데벨레, 쇼나우어 크게 두 가지가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언어가 또 있습니다. 아, 영어라 좀 편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영어 전엔 잘 못하셨죠? 아, 예. 정말 영어 잘 못한 상태에서 짐바브웨 갔습니다. 영어 어떻게 얼마 정도 하니까 영어 익혀지던가요? 한 2년 지나면서요. 원래는 통역을 해주는 단기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또 제 아들도 군대 제대하고 제 곁에 한 2년 있었고요. 그 단기들 떠나가고 제 아들이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 직접 영어로 설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지나고 난 뒤부터는 주일 설교나 새벽 기도 말씀을 영어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말 하잖아요. 나 오늘 밥 먹어 했어요. 그렇게 이제 영어를 했겠죠. 네. 그럼 괜찮죠. 예. 전혀 문제 안 되죠. 예. 아,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제 영어로 그냥 뭐 잘한다고 할 수는 없어도 네. 그냥 불편 없이 복음을 전하고. 예, 목사님. 자, 심재현 목사님 영어로 구원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 우리 그 처음에 코스타리카 갔던 선교사님이 그 코스타리카 말을 하도 몰랐습니다. 네. 거기 저 폴투기 쓰는데, 아 폴투기가 아니라 에스파뇰 쓰는데, 그 선생님들께 폴투기 말을 배웠습니다. 배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때 아 전하라고 하는데 한마디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듣는 사람이 폴투기로 하는데 아 참 에스파뇰로 하는데 잠깐만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 의논해가지고 이 말일 거다. 그 다음에 또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또 이제 조성엽 또 한마디 하면 그걸 이제 그들 연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이제 구원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네. 진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말이 안 돼서 안타까운 일. 너무너무 정말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한국말이 왜 이렇게 복잡하죠? 그 복음의 귀한 열매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가나에서 세상을 떠나신 이장용 선교사님 네. 특별한 그 병 때문에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대화를 해야 하는데 말을 귀로 못 알아들으니까 사모님이 가서 볼펜 가지고 쭉 써주면 그거 보고 또 이야기하시고 그래 그랬는데 가나에서 우리 성교에 가장 나이 많은 목사님이셨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또 말라리아로 떠나셨는데 말라리아 여러분 걸리는 참 거의 말라리아라는 게 처음에 모기에게 들어가서 말라리아가 들어왔을 때는 아주 약합니다. 그 자체가 전혀 못 느낍니다. 근데 말라리아는 그 세균이 시간이 뭐 24시간 아주 운명이 짧기 때문에 그 번식력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2, 3일 사이에 빠르게 번식을 하니까요. 사람은 적어도 손자 놓으려고 하면 아들 놓고 난 뒤에 뭐 적어도 몇 년 있어야 되는데 말라리아는 몇 시간 만에 번식이 되니까 말은 처음에 그 번식하기 전에 말라리아 느끼고 바로 치료하면 아주 쉽고요. 그 넘기면 굉장히 어렵다는데. 그래서 말라리아, 그 말, 이제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몸도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신데 복음 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모두 울었고, 그 교회 성도들은 막 그렇게 감사해하고, 그래서 너무 교회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모님 한국에 오셨다가 지금 한국 계시는데 바로 또 그 나라 가서 가나 가서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한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다 현지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죠. 네. 그들 어떻게 사랑했는지 사랑하는 마음이 많았는데 그걸 좀 표현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누구 한번 기억 어떤 사람 제일 먹고 한번 이렇게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타피와라는 형제가 근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영어가 짧고 하니까 굉장히 아까 조금 전에 목사님 설명하신 대로 주의 깊게 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다가 연결된 지는 한 2년 정도 됐었었는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 작년 이맘때였는데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 중에 이 타피와가 아,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었구나. 그러면서 타피와라는 형제가 마음의 구원이 이렇게 명확해졌습니다. 사실 CLF나 여러 행사를 통해서 복음을 좋아하고 긍정하는 사람들은 많았는데요.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선이 분명치 않은 사람들도 사실 많았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그런 부분에 마음의 선이 분명히 그어지면서 이 형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이제 온라인 성경 세미나나 또 컨퍼런스를 통해 계속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한 번은 제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주막은 뭐며 주막 주인은 뭡니까? 그 질문을 그 형제가 저한테 했습니다. 주막은 교회고 또 주막 주인은 우리 영혼의 어떤 인도자와 목자인 부분을 설명을 했을 때 처음으로 이 형제가 정말 아프리카에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아 그래요? 그러면은 바로 이 교회가 나의 영혼의 주막이네요. 그리고 당신이 나의 주막 주인이네요 하면서 그때부터 이 형제가 복음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을 딱 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굿뉴스 신학교 1기생으로 입학을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구원이 명확해지니까 감사한 게 자기 가족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저를 초대해서 제가 서툰 영어로 이야기하면 그 형제가 현지어로 통역을 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또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 있는 사이에 감사하게도 그 약혼녀가 늘 좀 이 형제를 반대하고 아 왜 그 한국인 선교사 밑에 가 있어 원래 다니던 큰 교회에 가 있지 하고 빨리 나와 빨리 나와 그러던 약혼녀가 있었는데 지난 3월에 있었던 CLF 컨퍼런스에 저희 교회에 와서 직접 스크린으로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에 그 약혼녀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간증을 영상으로 보내와서 제가 한국에서 봤는데 너무 감사했고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안에 세워지는 걸 보면서 참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짐바브웨 가서 일을 하면서 짐바브웨 정부하고도 접촉이 있습니까? 네. 2017년도에 짐바브웨 교육부 장관님이 한국 월드캠프를 참석했습니다. 참석하시면서 마인드 강연에 완전히 매료가 되셨었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마인드 강사를 초대해서 짐바브웨에서 전국 교장단들을 위한 메인 강사를 한번 초청하고 싶다. 그러면서 한국에 강사가 와서 9천 명 교장단들을 위하여 메인 강사로 말씀을 전했고요. 그 이후로 굉장히 저희 IYF가 유명해졌습니다. 짐바브웨에서. 전국 교장들이 IYF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요. 또 마침 박 목사님께서 2017년도에 한국을 그 장관님의 초대로 방문하셔서 교육부에서 강연해 주시고 또 장관님 한 번 더 만나 주시고 또 CLF도 해 주시면서 그때부터 많은 목사들 또 정부 관계자들이 연결돼서요. 또 후임이었던 2019년도에 또 장관님이 한국에 오셔서 구원을 받으셔서 또 그분의 도움으로 제가 비자도 얻을 수 있었고요. 또 교육감들을 위한 교육이나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을 정부와 함께 이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짐바브웨에는 그 물 사정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왜 물이 그렇습니까? 네. 비가 자주 안 옵니까? 네, 비가 자주 한 몇 년째 좀 가뭄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작년에 비가 좀 많이 왔고요. 또 한국처럼 이렇게 산이 많고 이런 지형이 아니고 저희가 사는 수도 지역은 거의 평원 지역이라서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면 바켓이나 이런 물통을 들고 물을 구하러 다니는 모습들을 흔히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저희들 지부에도 물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좀 사실 겪었었는데 시내 수도가 없습니까? 시내의 수도가 일주일에 두 번 딱 나옵니다.
예, 일주일에 두 번 나오는데 또 수질이 좋지 못해서 먹을 수는 없고요. 평지 같은 수질이 상당히 나쁘죠. 예, 목사님. 산 골짜 같은데 막아이고 큰 댐을 만들어서 네. 그 물을 구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 산이 없으면 그런 게 어려운 겁니다. 아, 세수는 자주 합니까? 세수 매일 합니다, 목사님. 아. 뭐 물이 없어서 빗물에 세수한 적도 있었는데요. 또 저희 지부가 이사를 하면서 정말 이 마을에서 제일 좋은 물을 가진 건물을 주셨습니다. 샘물. 예예. 예. 그래서 샘에서 좋은 물을 지금은 얻어서 세수 매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 그렇습니까? 네. 거기는 정말 수질이 나쁘다는 거죠. 예, 이 수질은 아주 좋은 물이었습니다. 아, 수질. 네. 그저 오염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물이? 아, 종종 그 인구 밀집 지역에 코레라도 발생하고요. 그 수염성 전염병이 발생하기도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에게 하는 좋은 물을 주셔서 잘 쓰고 있습니다. 짐바브웨 정말 너무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네. 한 선교사가 들어가서 나라가 변하게 되고 새로워진다는 것. 저희들 선교회에서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아직 몇몇 개 나라 못 들어간 나라가 있고 거의 이제 아마 3년 지나면 적은 나라가 거의 다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큐바에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그 외에도 몇 개 나라가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만 전 세계 선교사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 짐바브웨 이웃 나라에 우리 선교 같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짐바브웨가 남부 아프리카의 중심인데 그 내륙 지역입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미비아, 보츠와나, 잠비아, 나미비아 이런 나라들하고 접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는 좀 꽤 떨어져 있지만 또 인근의 모든 나라들의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어서 자주 또 교류하고 한국인 선교사들이 네,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 그 이웃 나라 있습니다. 가운데서 아직 복음이 선교사 네. 없는 나라도 있습니까? 그 섬나라가 있는데요. 그 서인도 그러니까 인도양이죠. 인도양 모리셔스라는 섬나라가 있습니다. 예, 영어도 쓰고 약간의 불어도 쓰는 나라인데 모리셔스에 아직 우리 선교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저 모리셔스 네. 처음 듣는 나라입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네.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 짐바브웨 대부분의 남자들은 네. 어떻게 삽니까? 짐바브웨는 한국에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80% 이상의 실업률 국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일이 없어서 어쩌면 또 그 일이 없이 사는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또 같이 일을 하는 분들도 많고요. 아, 짐바브웨 같은 나라에 네. 우리 어떤 뭐 산업을 할 수 있는 말이죠. 그 인력이 싸고 많은데 그 만들어 예를 들어 뭐 자동차 회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컴퓨터 회사를 만든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 나라 인기 있겠는데요. 아, 너무 좋죠, 목사님. 네. 그 농사는 이제 비가 안 좋아서. 원래 짐바브웨는 기름진 땅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1980년도까지는 물론 영국의 식민지하였지만 농업으로 굉장히 번성한 국가였습니다. 브레드 바스켓이라고 별명이 붙어서 아주 질 좋은 농산물들을 수출하고 그것으로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잘 사는 나라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도에 독립을 한 이후에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오류가 있고 하면서 서방 국가들 또 이웃나라 국가들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하면서 산업이 많이 낙후가 되었고요. 근데 농사 같은 건 특별한 거 없이 땅만 있으면은 뭐 그 물마 있고 하면 농사 지어주는데 농장을 해서 인삼 같은 걸 심는다든지 네. 안 그러면 뭐 차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걸 심어가지고 수입을 이제 창출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 안 그래도 목사님 지난번에 짐바브웨 방문하셔가지고 막 그 좋은 땅들을 보시면서 참외 농사 지으면 좋겠다 이 말씀도 해주셨는데 예, 그렇게
일을 해나가면 그건 겨울에 별로 안 춥죠? 겨울에 춥지 않습니다. 좀 건조하긴 하지만 따뜻한 예. 겨울입니다, 목사님. 아 예. 아이고 우리가 저 교회 그 참외 농사 짓는 저 뭡니까 장로님 가서서 네. 그 땅 사가지고 참외 농사 한번 짓는 그게 비닐하우스 안 해도 되겠네요. 예, 뭐 비닐하우스가 있는 지역도 있는데요. 뭐 아마 그런 특수한 작물들을 위해서는 비닐하우스가 필요하면 만들어서 또 이렇게 전에 하기도 하고 했었다고 합니다. 짐바브웨도. 나중에 우리 저 장로님 그 참외 전문가 장로님 한번 짐바브웨 보내가지고 네. 그럼 참외는 맛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짐바브웨 사람 좋아할 것 같습니다. 짐바브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거기도 다른 구원 안 받은 교회 사람들 아까 있다고 그랬죠. 그 약혼자 그런 분 그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구원 받고 나면 사람이 달라집니까? CLF를 통해서 이제 많은 목회자들하고 가까워졌고요. 또 그분들 교회로 직접 저희들이 초대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말씀 한국에서는 우리 선교회 안에서 뭐 흔하게 자주 듣고 이랬지만 아프리카 또 짐바브웨에 있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이 의롭게 됐다는 부분, 거룩하게 됐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래고요. 또 특히 지난해에는 온라인으로 컨퍼런스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직접적으로 들으면서 정말 자기들이 이제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제 내가 의롭게 됐다 이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졌고요. 그러면서 참 감사한 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와 계속 교류할 수 있느냐 이렇게 가까워지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 좀 그게 한국과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 한국인 신앙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데 특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들 하고 있는 분들이 한국에 많은데 그러면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예. 참 죄에서 벗어나서 이런 귀한 은혜를 배척하고 또 뭐 심하게 말하면 자기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문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짐바브웨 나라 그런 면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각국의 예를 청소년부나 교육부나 장관들 이런 분들과 접촉할 기회도 있습니까? 네, 교육부 장관님실에는 이렇게 연락을 주고 받으면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에게 문을 열어 주셔가지고 대단하시네요. 예. 장관님이신데 예, 장관님실에도 자주 우리 단기들하고 가서 인사도 드리고 또 장관님이 저희 집에도 지난 12월 달에는 오셨습니다. 아유 대단하신 분이 오셔서 같이 이렇게 교제도 하고 또 단기 선교사들에게 표창장도 이렇게 수여하시면서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 네. 저 신봉사님 또 제3을 받으신. 예, 폴 마비마 장관님 2019년도에 오셔서 목사님께서 숙소에서 이렇게 만나셔서 복음을 직접 전해 주셨습니다. 아, 네, 아, 죄송합니다. 네, 굉장히 이렇게 친근감 있고 또 아주 풋풋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저희를 잘 대해 주시고 그러십니다. 교육부 장관, 저도 이번에 그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콜롬비아 대통령께서 새로운 교육 정책을 했고 예산 편성했다고 와서 같이 일하자 한번 와달라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정부 참 그는 그것도 대통령이나 장관만 쉽지 않은데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사모아라는 그 섬나라가 있는데 거기는 총리십니다. 제가 한번 미국 뉴욕 갔었는데 그때 제가 그 에스와티니 유엔에서 미국 뉴욕에서 세계 정상회담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동안 그 에스와티니 국왕폐하께서 우들 많이 도와주고 저에게 또 땅도 3만 평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뉴욕에 우리 아들 집 한번 초대해가지고 사람 좀 이야기하려고 이제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그때 시간 되면 만났는데 그 이제 저희 아들 집에 오는 건
미국 정부 측에서 보안상 이유로 그 허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그 장소 안에 대통령 국가 원수니까 보안이 상대적으로 못가. 그 대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제가 이제 바로 그 휴게 좀 쉬고 있는데 옆에 젊은 분이 계셨어요. 당신은 누구냐? 그래서 자기는 그 사모아 총리 비서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냐? 총리 건강하시냐? 건강하다고. 아, 지금 옆에 방에 계신다고. 그 잠시 쉬고 나왔다고. 총리 지금 무슨 일 하시냐고. 지금 쉬고 계시다고. 내가 명함을 주면서 가 총리님 좀 뵙고 싶은데 불편하지 않으시면 나 잠깐만 시간 내주시면 나 한국에서 목사라고 그랬더니 총리께서 뜻밖의 오라고 그러신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나 보안도 신변 뭐 확인도 안 하고 명함 하나 보고 총리님 뵙고 제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딱 복음을 마치고 시계를 보니까 42분이 걸렸더라고요. 복음을 총리를 기뻐하시고 그냥 제가 총리실을 바로 인사드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김성훈 목사가 그 있는데 그 사모아 그 교육부 부장관이 한국 가서 구원을 받았대요. 그래가 사모아 부장관이 김성훈 목사를 초대해가지고 사모아에 갔었는데 그날 총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총리께서 저를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고 제사 기뻐하시고 저를 좀 오라고 그래서 사모아 남태평양 섬에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총리를 만난다. 그 에스와티니 국왕 만나는 것이나 그다음에 뭐 대통령 만나는 전부 다 그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 연결해서 만나고 그분이 만남으로 그 나라에 대부분 우리에게 땅도 주시고 에스와티니 같은 3만 평 아주 좋은 땅 3만 평 주셔 지금 건축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세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하실 때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 사모아 총리께서 꼭 오라고 그것도 마인드 교육하고 싶다고 하시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신재현 선교사님이 정말 그 짐바브웨에 가서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장관실에 뭐 그냥 가고 또 한국 장관실에 들어가 보려고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몇몇 달을 나와도 어려운데 물론 아프리카는 또 한국과는 좀 다르겠지만 장관이 이렇게 도우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표창장도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도 우리가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인데 다른 목적 없이 복음만 위해 사는데 한 그렇게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보츠와나 그렇고 짐바브웨의 그 가정 부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좀 가난하게 살지요. 예. 시골로 가면 갈수록 그 뭐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밥을 해야 되고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요. 부인들의 삶이 뭐 이렇게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도심에는 뭐 잘 사는 사람들도 좀 있긴 하지만요. 또 자녀들도 이렇게 많고 또 병들면은 뭐 한국처럼 이런 의료 서비스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 어려움도 많고요. 또 뭐 좋은 이렇게 주방기구가 아니고 석탄으로 불을 피우거나 이렇게 또 밥을 해야 되는 그런 집들도 많기 때문에 어렵게 살고 뭐 힘들게 살지만 또 그들은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행복하게들 사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욕심이 많진 않겠네요. 네. 아 그래. 짐바브웨에 사는데 청소년들 어떻게 자랍니까? 청소년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IYF 쪽에다가도 뭐 직장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문의하는 사람들도 많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겠습니까 하고 문의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학교나 또 그나마 조금 있던 직장들도 다 휴업을 하고 또 학교가 수업이 진행이 안 되면서 짐바브웨 내에서도 청소년 문제가 좀 심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임신하는 일들 또 비행적인 어떤 형편들이 더 많아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형편 속에서 저희들이 지난 8월 달에 월드캠프를 온라인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 캠프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부와 함께 홍보하고 또 초청을 하고 하면서 짐바브웨 청소년들이 온라인 캠프, 월드캠프를 온라인으로 참석을 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복음을 들었고요. 특히 청소년부 국장님 한 분도 이 캠프가 도대체 어떤 캠프인가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시다가 이분이 캠프 기간 동안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또 청소년부와 MOU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짐바브웨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1600만 명이 짐바브웨 인구입니다. 아, 예. 아유. 근데 거기 가서 우리가 작은 소규모로 이렇게 공장 같은 건 아마 괜찮을까? 농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얼마든지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런 일자리를 준비해 주고 일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죠. 자, 그건 잘 모르지만 짐바브웨 같은 데서 인삼 농사가 잘 되면 인삼 농사하면은 인삼 농사 잘 팔리면 굉장히 수입도 좋아할 수 있다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부로부터 많은 도움을 입는데 보통 나라가 이제 아까도 말한 콜롬비아나 볼리비아나 또 그 이번에 엘살바도르 대통령 지난번 우리 만나려고 약속을 했는데. 내부의 국가 문제에서 거의 연기됐는데 그런 쪽에서 많이 요구한 우리가 지금까지 저희들은 선교 외에 다른 일을 잘 안 했는데 그런 일들을 좀 더 우리 선교에는 그렇게 일을 하고 우리 한국의 기업가들 이런 분들이 그런 데 가서 예를 들어 아까 참외농사를 짓는다든지 참외농사를 지으면서 인삼을 몇 뿌리 심어보고 잘 되면은 인삼 농사를 지어가지고 약효 같은 게 입증되면은 한국으로 수출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목사님 짐바브웨 가서 뭐 건강이 좋아지셨습니까? 나빠지셨습니까? 짐바브웨 가서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목사님. 그래 짐바브웨 가서 뭐 몸이 이렇게 안 좋은 적도 있었었는데요. 환경이 날씨도 좋고요, 목사님. 환경도 짐바브웨가 아프리카, 통상 아프리카라고 하면 말라리아, 황열병 이런 좀 우려가 있는데 남부아프리카 특히 짐바브웨는 황열병 검사를 하지 않고도 입고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또 말라리아도 짐바브웨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아프리카라고 숲이 하는, 없거나 예. 물이 없어 모기가 숲도 있고 하지만 해발 1500m 위에 도시가 있어서요. 아주 쾌적한 그런 날씨를 짐바브웨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로비하고 비슷한? 예, 나이로비나 조하네스버그하고 비슷한 고도에 있습니다. 뛰어다니 별로 숨 안 차죠? 네, 지금 문제 없습니다. 아, 예, 너무너무 네. 좋습니다. 앞으로 짐바브웨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에스와티나 잠비아에서 청소년부나 교육부에서 땅을 주어서 건축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인근 국가에서 말라이도 그렇고요 진행되고 있는데요. 짐바브웨 교육부에서도 지난번에 이제 목사님 방문하셔서 IYF 활동하는 것들을 쭉 보고 또 인근의 잠비아나 말라위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그분들도 다 이렇게 브리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짐바브웨에도 땅을 주려고 교육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있었던 농사 교육 같은 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또 그런 센터가 지어지기 전에도 이런 코로나 사태가 좀 좋아지고 하면 교육부의 대표 교사들을 한국에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MOU에도 그런 항목이 있어서 가지고요. 그럼 그들이 신앙 교육도 받고 농사 교육도 받고 마인드 교육도 받고
그렇게 IYF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싶어해서 사람들을 보낼 계획도 교육부에서 가지고 정부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기술학교를 세워줘라. 네. 용접이나 아니면 건축이나 아니면 뭐 그런 그 기술학교 세워달라고 하는데 제가 아직 그거 이제 처음에 잠비아에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건축 이제 기술학교를 만들었고 또한 에스와티니도 그렇게 했는데 정부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학교나 글쎄 뭐 과학선도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의 전문 기술인들을 이제 초대해가지고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용접 같은 건 이제 좀 배워갈 거 용접 기술 다음에 뭐 쇠를 깎는 쇠방이라 하나요 그런 기술도 그걸 가르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선교회가 선교회에서 선교사들이 직접 그런 걸 하긴 못하고요. 선교회 선교를 주력하고 한국에 있는 잘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기술을 가지고 당신 짐바브웨 가서 이런 일을 할 만한 의향이 없나. 용접 당신 안 와서 좀 한 몇 년만 3년만 용접 학교를 공부시켜주면 그동안 당신이 지금 짐바브웨에서 용접하는 거 굉장히 그런 거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쇠를 깎는 거라든지 그 외에도 뭐 운전 학교라든지 자동차 정비 학교라든지 그런 학교들인데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 한번 들어보시고 될 만한 걸 가서 우리 집 와서 밥 먹고 두마이도 좀 가르쳐 줘라. 그래서 학생들 모집해가지고. 너무 크게 시작하지 말고 10명이나 20명 용접 가르치고 몇몇 가지 해서 기술 편리한 거 가르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 발전도 되고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목회자가 둘 다 하면 목회자가 돈 번데 빠지면 안 되니까 목회자는 목회만 하고 그분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짐바브웨가 그 선교사님이 들어가셔서 나라가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는데 많은 분들이 죄사함과 거듭나게 되기를 바라고 또 나아가서는 그들이 하는 산업도 발달하고 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돼서 너무 또 잘 사는 게 교만해지고 하나님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에 가난한 사람 없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복음을 수고하시는데 오늘 사모님 안 나오셨는데 사모님도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정말 귀한 일을 맺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보낸 선교사들이 많이 보냈지만 아직도 선교가 들어가지 않는 몇몇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저 우리들 선교사를 보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교사들과 일을 하면서 그 뒤따라 한국의 좋은 기술들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한 학교 만들고 그 다음에 그쪽 학생들이 이쪽 가서 만들고 또 그렇게 하면은 쉽게 아프리카에는 그런 기술이 발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유익도 되고 또 정부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서 특히 저희 한국 월드캠프의 청소부 장관들과 장관들이 와서 재산 받고 가니까 굉장히 저희들이 활동하기 좋고 정부와 가까워지는데 그런 일들이 그 나라 축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해외 나와서 일을 한 동안에 정말 우리가 외국과 가까워졌고 특히 선교사 외국에 있으니까 해외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원래도 코로나 때문에 거의 대부분 나라 못 갔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만 명이나 되는 가까운 사람들이 학생들이 가서 해외에서 1년 동안 봉사를 했고 어떤 사람 그 나라에 사는 사람도 있고 또 2년, 3년 봉사한 사람도 있었는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일 외에도 국가와 가까운 관계를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가까운 관계가 예수님과 연결돼 복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봄을 맞는 토요일 이렇게 오후입니다. 하나님 축복 가운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고 굿뉴스 스페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